실감이 납니다. 대통령님이 되신 게요. 뭐야 그 말투는? 비꼬는 거야? 둘이 있을 땐 예전처럼 편하게 대해. 대한민국 대통령님께 그럴 순 없습니다. 존대가 편합니다. 그럼 편한 대로 해. 내가 지금 기분이 어떨 것 같아? 투표날 보고 얼마 만에 보는 건데 둘이 오붓하게 산책도 못하고 이게 뭐야? 듣겠다. 아, 내가 무슨 테러리스트냐고 왜 이렇게 째려보는 거야? 삐졌구나? 지금 보면 언제 다시 볼지도 모르잖아. 청와대하고 방앗간 집하고 똑같아? 보고 싶어도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밥 한 끼를 제대로 같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, 도대체 쳐다보고 있는 눈이 몇 개야? 내 눈엔 너만 보이는데? 그래? 하긴 내가 제일 낫긴 하지. 일은 어때? 내가 대검 특수팀에 복귀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대통령 수사하는 일이었잖아. 아줌마도 조심해. 검찰은 대통령이라고 봐주지 않아. 취임도 하기 전에 겁부터 주는 거야?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국민 무서운 줄 알고 일하면 검찰 무서워할 일 없어. 꼭 명심할게. 국민들한테 떳떳한 대통령이 될게. 서혜림 씨, 내일이면 앞으로 5년 동안 아줌마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겠지? 그래도 나한텐 대통령이 전에 언젠 아줌마일 거야. 아, 군대가 내인 기다리는 셈 치지 뭐. 고마워. 아니 근데 남들은 2년씩 가는 군대를 왜 아줌마는 5년씩이나 가는 거야? 아, 생각하니까 열받네. 경호실장님, 잠깐 뒤돌아서 주시겠어요? 안 됩니다. 저희는 대통령 당선자님한테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 의무입니다. 당선자로서의 명령입니다. 모두 뒤돌아서 주세요.